안녕하세요. 유튜브 노가다 채널을 운영하는 부동산 스토리텔러 노비입니다. 부동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분양가는 급등하고 사람들의 거래는 확 줄었죠. 결국 기댈 수 있는 곳은 아파트를 사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돈 많은 다주택자들인데 이들이 돈을 풀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아파트를 구매하지 않고 있죠. 잘 따라오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 구독 꼭이요. 다주택자들마저 아파트를 안 삽니다. 보통 갭 투자를 위해서 저렴한 아파트를 찾고 전세 높게 받을 아파트를 찾아서 어떻게든 구매를 하고 추후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다시 팔아서 차익을 얻는 것이 이들인데 이들마저도 거래를 머뭇하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는 어떨까요? 분양가가 급등하고 있는 탓이죠. 사람들이 청약을 넣지 않습니다. 특히 2023년 하반기 들어서 분양가에 대한 사람들의 저항도 커지고 있습니다. 2022년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지속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정부의 규제 완화로 회복된 모습을 보였는데 가을에 들어서 청약 시장 분위기가 다시 식는 모습입니다. 분양가가 급등하면서 수요자들의 가격 저항이 커졌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이죠. 한마디로 너무 비싸졌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자 다시 하락세를 타게 된 것이죠. 청약 경쟁률이 결코 좋지 않습니다. 올해 서울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5월 79대 1 수준에서 6월 90대 1, 7월 119대 1, 8월 91대 1로 확인됐습니다. 아직 어마어마하게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죠. 서울 한 곳만큼은 분양하면 팔린다 라는 공식이 먹혀들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요. 4월 37대 1 이후 8월까지 50대 1을 크게 웃도는 청약 경쟁률을 보이며 서울 청약 시장은 대부분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으로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23년 7월 1순위 청약을 진행한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는 88가구 모집에 2만 1,322명이 몰리며 무려 24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죠. 지난 2023년 8월 청약 접수를 받은 청계 SKVIEW도 57가구 모집에 1만 455명이 신청하며 183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9월에 들어서면서 뜨거웠던 청약 열기가 식어가는 분위기죠. 9월의 경우 1순위 청약 경쟁률이 25대 1로 대폭 떨어졌고 10월은 31대 1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쟁률이 떨어졌지만 여전히 높은 경쟁률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식기는 했지만 여전히 살 사람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지난 2023년 9월 초 1순위 청약을 진행한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는 401가구 모집에 5,626명이 신청해 14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호반섬이 개봉도 1순위에서 110가구 모집에 2,776명이 접수해 2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해당 단지들은 입지 측면에서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분양가는 또 높아서 고분양가 논란이 일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청약률을 보였습니다. 서울은 절대 미분양이 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하고 높은 가격에도 그대로 밀고 분양을 한 것이죠. 청약 흥행을 기대했던 이문 아이파크 자인은 1순위 청약에서 787가구 모집에 1만 3,992명이 접수해서 17대 1에 다소 저조한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그래도 청약에 성공했습니다. 인근 시세 대비 분양가가 무려 2억에서 3억 원가량 높았지만 약간의 발목을 잡았을 뿐 거의 대부분 다 팔렸습니다. 아파트를 판매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역시 서울은 서울입니다. 게다가 2023년 11월 이번 주 1순위 청약을 진행한 송파구 문정동에 힐스테이트 편한 세상 문정 같은 경우 169가구 모집에 2만 5,783명이 몰려 무려 15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엄청난 흥행이죠. 해당 단지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인근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습니다. 실제 확인한 결과는 주변 인근 시세보다 저렴하기보다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새 아파트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메리트로 다가온 것 같아 보였습니다. 여전히 서울이면 다 팔린다 라는 공식은 잘 통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미분양 찾기 어렵죠. 가격이 10억이 가뿐히 넘는 그런 단지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래도 다 팔리고 있습니다. 비록 경쟁률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높은 분양 가격에도 서울은 여전히 팔리고 있으니까요. 기존의 서울 아파트의 가격이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보통은 신규 분양을 하면 기존에서는 수억의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분양하는 아파트에 뛰어들었지만 이제는 그런 시세 차익은 전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신축 아파트의 가격이 주변 아파트 대비해서 더 높아지면서 신축 아파트가 대장 아파트가 되었죠. 신축 아파트를 구매한 사람들, 즉 청약받은 사람들은 시세 차익은 누릴 수 없지만 대장 아파트에서 살게 되는 상황이 되었죠. 신축 아파트의 가격이 너무나도 비싸니 자연스럽게 그 동네의 대장 아파트가 되는 아이러니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죠. 지금 아파트 거래가 안 되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더 거래가 안 될까 봐 계속 매물을 내놓고 있고 집을 사려던 사람들은 혹시 이 분위기에서 아파트 가격이 확 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팔려는 사람은 비싸게 팔려고 하고 사려는 사람은 싸게 사려고 하는 세상. 그 차이가 적을 때 아파트의 거래가 원활하게 일어나는데 지금은 그 폭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집이 안 팔리니까 전세값이 오히려 오르는 것 같죠. 매매가 중단되자 사람들이 전세로 버티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새 집은 안 팔리고 전세를 살려는 사람들은 유지 또는 조금씩 늘어나는 상황에서 아파트 거래가 안 된다면 아파트의 가격도 더 떨어지겠죠. 따라서 전세 가격도 지금 상황이 유지되면 앞으로 떨어질 확률이 더 높습니다. 서울만 분양가격이 10억이 넘더라도 사람들이 청약을 하는 것이지 수도권이나 지방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 자체를 머뭇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30%에서 50%까지 더 떨어질 것이라는 증권사 리포트가 최근 큰 인기를 끌었죠. 생각보다 이슈가 많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가 무려 6만 채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2023년 남은 한 달 동안 4만 가구 가까이 추가로 공급될 예정이니 2024년에는 얼마나 많은 아파트가 미분양 아파트로 남을지 가히 상상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과거 대비해서 분양 가격은 너무나도 높은 상황이죠. 단지 면면이 들여다보면 편차는 분명 나타날 수밖에 없지만 미분양의 주요 원인은 단연 높은 분양가죠. 가격이 시세 대비 높다거나 가격 부담이 큰 단지들은 경쟁률이 앞으로 상당히 낮을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홍보했다가 지금 거의 망할 위기에 처해 있는 고촌 센트럴 자이가 바로 그 상황이죠. 전체 경쟁률은 2:1 수준으로 전체로 보면 다 채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계약이 이루어지 어려운 상황이죠. 5:1 이상이 되어야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데 전 타입이 5:1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1:1도 안 되는 타입도 있죠. 결국 할인 분양이나 추가 분양을 계속할 텐데 이런 식으로 비싼 가격에 분양을 한다면 특히 수도권과 지방 같은 경우에는 계속 청약 미달 사태가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합리적인 가격이 최고인데 주변 시세보다 높은 가격의 아파트, 그것도 수억이나 높은 아파트는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건설사 폭리가 정도를 넘어가니 시장이 받아두질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높은 가격이라도 신축이라면 다 사주니까 건설사들이 국민을 호구로 본 걸까요? 자금의 분양가 말이 되나요? 청약 프리미엄을 당첨자가 아니라 건설사가 갖고 가는 상황입니다. 굳이 청약을 들어가는 게 맞을지 고민을 하고 들어가세요. 높은 청약 경쟁률 이후 미계약이 나는 것은 그만큼 청약 경쟁률이 허수라는 의미입니다. 높은 분양가도 미분양이 쌓이면 무조건 내려가는 상황이죠. 지방의 아파트들을 보면 더욱더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요즘 뉴스와 이슈가 다 그것이니까요. 부동산 PF 터지면 토지들이 공매 나오고 토지 가격이 떨어질 것입니다. 결국 지금의 고분양가 청약은 입주자들이 건설사 대신 아파트에 생긴 거품을 잔뜩 대신 먹어주는 상황이니까요. 여러분이 그 거품을 먹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노비와 함께하는 부동산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 구독 꼭이요.